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고난이란 운명적인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슬픔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고난을 운명적으로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승리와 발전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고난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새로운 삶의 창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평안한 삶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평안한 삶이 지속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그슨 시련이 있어야 주님께 매달려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함으로 얕은 신앙이 아닌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싸울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창조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인 비행기, 기선, 기차, 자동차, 전자과학 등은 대개 전쟁 시기에 개발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발명과 개발이 더딥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가 흥망성쇠에 기로에 있을 때 전력투구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킴으로 오늘날 문명의 이기가 탄생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기도생활을 게을리해도 고난을 당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은 고난을 통해 한 단계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응전의 자세를 갖출 때 위대한 인생이 창조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결의가 없으면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것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는 태도로 그 고난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인격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은 자아를 깨뜨리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힘을 의지하더라도 고난을 만나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바르신 고난에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평안한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내 힘도 믿고 내 청춘도 믿고 내 재물도 믿는다라고 하던 사람도 고난을 당해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면 어린 양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뜻대로 하겠나이다라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는 증으로 아무런 모양이 없는 돌을 찍어냅니다. 금속성 소리가 나고 파편이 튀고 먼지가 나면서 돌의 모서리가 찍혀나가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 작품이 완성됩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찍혀나가는 아픔, 그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강인한 인격을 만듭니다. 평안에 젖어 살면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인격이 유약해집니다. 강인한 인격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려면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집에서처럼 평안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강인한 인격을 갖게 되어 사회 진출에서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신앙의 밥의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연약한 것처럼 고난을 먹고 소화시키지 않은 신앙인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경을 많이 당하고 기도를 통해 그 역경을 이긴 신앙인은 강인한 힘이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만 있는 신앙인은 강인한 힘이 없어 갑자기 큰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에 함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파도를 지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등은 고난을 통해 강인함을 얻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된 대표적인 성경상의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잠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염려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강인한 신앙인으로 키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꽃은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표면적인 삶을 파헤치고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표면적인 삶이 파헤쳐질 때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질병의 대다수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똑같이 고난을 맞아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을 맞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병들어 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고난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계속된 축복도 인간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축복에 잘 대처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계기요, 인격 변화의 동력이요, 강인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동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취함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난, 풍파, 역경은 우리를 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에게 더 강렬한 신앙의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